퀸즈샵입니다. 제가 항상 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 중인 의상은요, 우마무스메 기타 삼블레 의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스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들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잠시 또 담아봅니다. 짧고 굵게 갈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랄까 의상 하단에 지금 이거는 프린트 상태이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여기 금색이 들어가거든요. 금색 띠가. 그래서 원단들을 연결하기 전에 여기 금색 띠를 들어갈 부분을 그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거나 그릴 때 일일이 사이즈 재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맛이 있죠. 요거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버로크 처리돼 있죠? 여기 선 여기에 여기 접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문이랑 비슷하게 여기 관절 부분에 보면은 각자 손가락에 보면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거의 오차가, 이게 참 신기한 게 오차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잘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한 2cm? 여기서 5cm? 여기서 7cm? 그 정도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잘안 보이죠? 첫 번째 마디, 좀 애매하네. 하여간 이보다는 좀 길고, 손톱, 아닌데. 하여간 이보다는 조금 넓긴 해. 그리고, 요거는 대충 비슷하네. 5cm. 요거는 7cm. 얼추 비슷하죠? 얼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네, 요 마디 한 요 정도 선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몇 센치인지 일일이 계산해 하고 찾아보고 할게 귀찮다. 2.5cm네. 아, 그럼 나좀 잘했나? 요렇게. 요렇게. 자,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래갖고 대보면 두 번째 그린 거 요거 대충 비슷하죠? 아 근데 화면에 보이나 모르겠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수조 의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그리고 검정색 원단 없나? 있다. 대충 있습니다. 있는데 자, 갈게요.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쭉 그려봐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너른 천 없나?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약간 좀더 넓히고 싶어. 그러면은 자, 여기 끝.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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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뭐, 똑같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해봐. 또 이렇게 편집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확인해보자, 어때?
2.5cm, 2.5, 2.5 대충 맞지? 아, 2.5 좀안 되나? 이거 잘못 그렸나 봐. 표시 잘못했나 봐. 하여간 이렇게 대충 얼추 맞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디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근데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 관절 부분 자기가 익숙하게 한 이쯤 하고 체크를 잘 하는 습성이 되어야 일정합니다. 이렇게. 자, 가볼까요? 이렇게. 요 아래선 맞춰갖고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익숙해지면. 자, 여기는 몇 센치? 5cm. 아이, 자, 잘 맞추자고. 5cm 대충. 5cm 대충.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합니다. 일일이 잘안 찾아도 되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성장기 분들은 요거 체크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2cm, 5cm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보니까 살짝 변동이 있어요. 2.5cm, 5cm, 잠깐만. 손끝만 그럼 잘안 나? 모르겠다. 여튼, 이런 저기 성장기 분들은 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잘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외를 하고, 내가 성장기가 끝났다 시점에서는 여기 마디 하나, 둘, 셋 정도 이렇게 사이즈를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한 뼘.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 모르 이거는 또, 아, 또큰 천이 필요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게 원단이다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프릴 이 정도 간격을 이렇게 연결 쭉 해서 끊어내서 한다 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드레스 하단에 있는 프릴 있죠? 그런 거를 한뼘 내지는 요 마디 없는 요 정도 반 뼘? 아, 모르겠다. 하여간 그 정도를 자주 선호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몇 센치일까? 16cm? 여기는 몇 센치일까? 아이, 넘어갔나? 여기는 몇 센치일까? 16cm. 대충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중간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폭은 감으로 내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몇 센치, 몇 센치, 그거를, 아우씨, 언제 다 해요, 언제? 11cm? 11cm 대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잘 됐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자로 막몇 센치 몇 센치 막 이렇게 막 지금 자도 보면은 이게 잘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짜증나고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 체크죠. 손가락으로 한 뼘, 뭐 중간 뼘, 뭐 요 정도, 요 사이즈를 각자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죠. 그거를 자기 손가락 길이 여기 한 뼘, 덜 뼘, 반 뼘,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 사이즈를 손가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의상을 지금 그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절주절 담아봅니다. 응?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제가 의상 만들다가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굿! 아싸!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나게 보내세요. 또 봬요.